여러분께서는 부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제가요 부산의 명물 자갈치 시장 찾아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고 내국인들은 아주 뭐 자갈치 시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러 시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러, 선어, 그 다음에 뭐 근어물, 여러 가지 이런 근해산물까지 다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자갈치 시장입니다. 2층에는 자갈치 시장 2층에는 식당이 또 수백 곳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횟감을 떠가지고 사가지고 바로 가지고 올라가서 야채만 넣고 그렇게 먹는 곳인데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오늘이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오늘 휴일인데 지금 손님들이 서서히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 중앙출입구입니다. 중앙출입구 바로 들어오시면 198번 가게 번호 198번 안동상회입니다. 자갈치 시장 하면 여러분들 그 선어, 화러 가장 유명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참 전어철입니다. 전어철인데 이 전어가 지금 여기 고객분들한테 지금 횟감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어가 지금 이렇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야, 뭐,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전어뿐 아니고, 여기 줄돔, 그 다음에 여기 광어, 야, 숭어, 뭐, 이런, 여러, 이런 어종들이 지금 선어 상태로, 화러 상태로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3886-4126입니다. 15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동상에 많이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동상에, 여기 15년 되셨다고요? 예, 예. 예, 아주 지금, 근데 금년에, 저, 여름에는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장마도 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방송 나가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올 거니까 택배도 된대지요? 예, 예. 택배, 전국 택배 예, 다 되고요. 제가 방송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자갈치 중앙, 바로 중앙문 앞에 있습니다. 남해 유진상에. 이 집은 어패류, 폐류 전문이네요. 야, 예, 참소라. 여러분, 자연산 참소라. 그 다음에 여기 전복. 이 전복도 자연산이죠? 야, 여기 자연산은 이렇게 조가비들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예. 야, 여기.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 알은, 예, 예. 예, 하나 좀 보여주니까. 아, 야, 폐류 전문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황명숙 씨께서 제 주인이신데, 여기 지금 제가 고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상자를 열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하나 따봐도 돼요? 와, 여러분, 이거 자연산입니다. 이런 거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몇 g이나 나가죠? 700g. 700g 짜리는 한 마리 어느 정도 합니까? 700g이면 한 마리에 한 7만원. 7만원. 한 마리에 7만원에서 8만원 한답니다. 와, 정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거 이렇게 좀 주시고. 여러분, 이게 자연산 전복. 한 이것은 지금 한 600g 정도 나갈 것 같고, 이것은 한 700g 정도 나간답니다. 야, 이거 살아있는 전복 이렇게 굵은 거 여러분들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한 마리에 한 7만원, 6만원, 7만원 정도 간대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전복, 자연산 전복이나 소라, 가리비 이런 거 필요하시면 남해 유진상에, 와 정말 큽니다. 남해 유진상에 이 집을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010-5628-1590입니다 자, 사모님, 황명숙 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내려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반갑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다고요? 23년이요. 23년. 예, 제가 홍보 잘해드릴 테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더 잘해드리세요. 네, 예, 제가.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예, 제가 홍보 잘해드릴게요. 남해 유진상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자갈치 시장 일진상회입니다.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이 가장 유명한 곳이고, 자갈치, 그리고 여러분, 부산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부산 하면 곰장어, 곰장어라고도 하는데요. 곰장어,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꼼장어, 여기 꼼장어, 살아있는 꼼장어입니다. 이 색깔이 약간 좀 옅은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옅은 거하고 이 까만 거하고 어떤, 아 이것은 국산. 국산. 예, 진한 거는 미국산. 야, 미국산 그 태평양에서 잡아왔나 보다. 그렇죠? 예, 예. 이 비행기로 온 건가요? 예, 비행기로. 참 좋다. 이거 국산은 지금 국내산은 몇 킬로, 저 1kg당 얼마씩이에요? 3만원. 3만원. 예, 예, 미국산은? 18,000원. 18,000원. 예. 60% 가격입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미국산은 연하고요. 예. 국산은 맛이 쫄깃하면서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예. 그러면 맛이 어느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차이는 없고, 그 사람 향하다 틀리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사람구이 같은 경우는 딱 고소한 맛을 좋아하면 국산을 좀 좋아하고. 국산을. 그 양념 같은 경우는 예. 막 섞어 먹어도 예. 크게 맛 차이는 안 나니까 양념 맛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미국 사이도 국산이랑 그래 드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국산을 좋아하는 게 맛이 고소하니까. 예,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아합니다. 오늘 꼼장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천자, 민자, 준자입니다. 천. 최. 최. 예, 민자, 준자. 최민준 사장님. 예. 야, 일진상에 여러분 010-3873-7545 여기 꼼장어 사실 일이 있으면요, 이 집으로 전화하세요. 여기 택배도, 전국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마 배달의 세상 만사 방송 보고 전화했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꼼장어 한 마리 더 넣어 줄 수 있죠? 양은 많이 듭니다. 양은 많이 든답니다. 아주 경상도 사나이 같습니다. 예, 잘해 드릴게요. 네. 한 업종에서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청도상해라고요. 여기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 안에 있는 청도상해. 45년을 지금 역사를,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야, 지금 안에 앞에 보이시죠? 방어, 그 다음에 저 숭어, 그리고 빨간 여 참돔도, 참돔도 보이고요. 줄돔도 보이고. 예, 저기, 방어. 우와, 그거 너무 크다. 여기 한번 보이죠? 여기는 안하고 장어도 보이고. 여러분, 여러분, 우렁생이도 보입니다, 여러분. 전어, 지금 한참 전어가 맛있을 때입니다. 뭐,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 어쩐다, 뭐, 그런 말도 들리던데, 여기 세발낙지도 보이고요. 이 집 45년 된 집입니다, 여러분. 박문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45년이나 되셨다고요? 예, 예. 이야, 45년이면, 이거 뭐, 거의 반세기인데, 70년대부터 하신 거네요. 예, 예. 예, 요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아, 요새 뭐 코로나 이 바람에 예. 장사는 크게 안 됩니다. 크게는 안 돼요. 예. 그래도 뭐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조금 있으면 안 잡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예. 제가 홍보 잘 해드릴 테니까 여기 청도상에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오시면 좀 잘 해드리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자갈치 시장 창진상해입니다. 창진상해. 전화번호 010-8209-1613이네요. 여기 270번, 가게 번호 270번이고 30년 됐답니다, 여러분. 30년. 여기 꼼장어, 여기 제가 오늘 알았는데요. 꼼장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밝은 색이 나는 것은 국내산이고요. 약간 이렇게 검은색 나는 것은 이거는 미국산이라고 그러네요. 참고로 하세요. 근데 국내산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국내산이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야, 이 녀석 얼마나 참 끈질긴 녀석들인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옷을 그 속옷까지 다 벗겨놨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꿈틀꿈틀 합니다. 야, 내장까지 다 뺐는데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곰장어.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30년 된 집이고요. 여기 주인장 저기 지금 손놀림이 저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렇게 빠릅니다. 야, 30년 솜씨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봉이 김선달. 야, 김선달. 여기 전화번호 010-8207 1800번입니다, 여러분. 봉이 김선달. 근데 봉이 김선달 이름하고 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봉이 김선달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회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회 한번 보세요. 안하고 장어, 야, 참 좋다. 이 숭어,
얼마나 맛있을까, 통통하게. 지금 한창 가을. 예?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그 가게 번호가 269번입니다, 여러분. 269번. 봉이 김선달. 꼭 좀 기억하세요. 야, 여기 참돔도 보이고, 방어도 보이고, 여기, 이것은 방어죠? 예, 방어도 보이고. 야, 이거 뭐, 이거는 대게입니까? 네. 예, 대게도 보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전어. 뭐, 전어가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정말 좋습니다. 정진선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그냥 미모도 있으시고, 횟감 자르는데, 이거 뭐, 길 가던 아저씨들 줄줄이 막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 방송 잘해드리면, 저 오시거든 잘해드리세요. 아, 예, 예, 홍보 잘해드릴게요.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예,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하나수산이네요. 010-8033-3689입니다. 이 집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곰장어. 이렇게 하얀색 나는 거, 약간 밝은색 나는 것은 국내산이고, 여기 약간 저 검은빛 나는 거, 이것은 미국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그것도 지금 제대로 배웠습니다. 근데 국내산이 키로당 약 3만원 하고, 지금 미국산은 18,000원, 60% 가격인데, 국내산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20년 된 하나수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 저 사모님께서는 지금 20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계십니다. 인터뷰도 지금 못하고 계시네요. 살짝 지금 여러분 저 옆모습만 좀 비춰놨습니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요. 010-8033-3689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집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십시오. 하하,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이한 집을 찾았습니다. 창영상해입니다. 창영. 경상남도 창영이 아니고요. 창영입니다. 010-6628-6823입니다. 6628-6824. 지금 여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이거 이름이 뭐죠? 이 생선 이름이? 얘는 갑오징어. 네. 갑오징어. 네. 어린 갑오징어. 네.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국집에서 짬뽕에 들어가는 그 바로 식자재입니다. 쫄깃쫄깃 맛있는 그, 지금 갑오징어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얼려가지고요. 물이 흐르지 않게 신선하게 얼린 다음에 저기 중국집에서, 중화요리집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 보내드린대요. 이거는 뭐죠? 한치. 한치. 국내산 한치랍니다. 바다에서 나는데 그 국내산이라고 써여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바다에서 잡힌 게 훨씬 맛있는. 맛있다. 예, 맛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국내산 아닌 것도 있습니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정말 오늘 신기한 것을 다 지금 봅니다. 이것은 이 한치는 수입입니다. 포클랜드. 아, 포클랜드. 네. 저 남미 아르헨틴. 네. 바로 앞에 있는 게 포클랜드인데. 네. 포클랜드 남미 대서양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수입했는데 그 이것도 부드럽고 맛있대요. 예,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네. 근데 모양은 확실히 틀리네요. 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창영상의 우리 신건난 사장님이시죠? 네. 야, 40년 하셨다고요? 네. 와, 이 한치만 전문입니까? 네, 한치하고 갑오징어. 한치하고 갑오징어. 대한민국 중화요리집 사장님들 이 방송 보시면 전화 많이 오실 거예요. 제 방송 보고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연락 오시거든 좀 잘해 드리세요. 네, 예, 홍보 제가 멋지게 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자갈치 시장 부산 상해입니다. 와, 이렇게 폐류만 전문으로 하시네요. 폐류 전문인데 와, 이 지금 성게. 예, 성게 알도 지금 보이고 개불도 보이고 게 꽃게. 예, 낙지. 와, 이제 낙지 거머기가, 거머기가 해제돼가지고 벌교에서 왔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답니다. 와, 이거 한 마리 사가지고 지금. 드시면 완전 보약이에요. 예, 진짜 먹어야 되겠네. 애로부터 소가. 예. 전복도 되게 좋은 거 진짜 보약이거든요. 예. 드시면 몸이 달라요. 이거 드시면. 와, 이건 자연산이에요? 안 먹으면 못 먹고 몸이 자연산이에요? 달라요. 예, 예, 자연산.
와. 오리지널. 와, 오리지널을 합니다, 여러분. 금지, 예, 아주, 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 여기, 여러분, 여기 락스타도 보이고, 락스타도 보이고, 이 꽃게입니다, 여러분. 꽃게. 와, 꽃게. 와. 이런 건 한 마리 한 500g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한 300g 보시면. 300g? 야, 300g이랍니다, 여러분. 3마리 1kg 나가는 건데. 야, 이거 알 들어있어요? 이거는 고니가 들어있어요. 고니. 남자, 얘는 남자예요. 아, 숙꽃이네. 네, 지금 예, 고니가 들어있답니다. 남자의 계절이라서 예. 지금 이게 맛있어요. 숙계가 맛있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조개도 보이고, 러시아산 대게도 보입니다. 여기 랍스타 보이시죠, 여러분? 정말 아주 이 집 대단합니다. 45년 됐다고 하네요. 부산상에. 예, 바다에서 나는 거는 다 있답니다. 아, 김성금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도 고우시고 피부도 아주 밝고 화사한데 저기 45년이나 하셨다고요? 예. 야, 제가 뭐 연세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자갈치 시장 여기 그냥 뭐 주인 완전 주인이십니다. 예. 자갈치 시장. 야, 돈 많이 버셨어요? 조금요. 밥 먹고만 살아요. 예, 밥 먹고 살 정도는 했답니다. 저는 뭐 요즘 하루에 한 끼씩 국수 먹는데 밥 잡수는 것만도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금방 잡힐 거예요. 우리나라. 빨리 잡혀야 돼요. 예, 빨리 잡혀야. 예, 제가 방송 잘해 드릴 테니까 네.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코로나가 빨리빨리 침식돼서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힘내세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자갈치 시장입니다. 양파 수산이라고요. 이름이 좀 참 정감이 느껴집니다. 양파. 여러분, 양파 수산 010-5573-4808입니다. 양파 수산. 야, 여기 금문도에서 왔는지 이 삼치가 아주 널신널신합니다. 여러분, 삼치. 금문도 삼치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이 보십시오. 여기 고등어. 아, 고등어도 살이 아주 그냥 뭐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조기 새끼도 보이고, 예, 여기 갈치, 아주 먹갈치 그냥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갈치, 사장님 이 갈치는 얼마 해요? 이만은 큰 거 3만원. 한 마리가 3만원. 예, 큰 것은 이거는 사지 정도 되어 보입니다. 사지 정도 되는 거, 이거는 한 마리에 3만원이고요. 적은 것은 2만원씩이라고 합니다. 껍질은 뭐 약간씩 좀, 벗겨졌습니다만은 아주 맛있는 그런 갈치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택배도 되니까요. 여러분 주문하세요. 주문하시면 양파수산 010-5573-4808 주문하시면 택배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박종두 사장님 12년을 하셨답니다. 박종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네. 제가 방송 잘해드릴 테니까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연락 오면 좀 잘해드리세요. 네, 제가 홍보 잘해드릴게요. 네. 양파수산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엄마 별명이 다마내기. 아, 어머니 이름이? 다마내기. 예, 다마내기. 그것이 일본말로. 예, 별명. 우리말로 하면 양파수산. 예, 둥글둥글 이렇게 아주 모나지 않은 분이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다마내기 양파죠, 그죠? 예, 제가 홍보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 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된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